14년 만에 다시 찾아간 뉴욕에서 펼쳐지는 웃음과 감동의 특별한 시간. 국적 불문, 나이 불문, 기와 재치로 모자간 26명이 선사하는 열정의 무대.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에서 전하는 우리 동포들의 흥겨운 노래 대결 한바탕. 그 열정과 감동의 무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구 전 곳곳에서 또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근로인 여러분들, 또 오늘도 태극기 휘날리며 끝없는 대해를 가르면서 당당하게 항진하는 외항선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히나 오늘 좋은 가을 날씨 아이젠하워 파크를 가득 메워주신 우리 교민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소회가 인사드리네요.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건강하시죠? 뭐니 뭐니 해도 오늘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한가위 추석이 왔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뉴욕을 찾아왔습니다. 아, 뉴욕시를 비롯해서 미국의 동부에는 50여만의 우리 교민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개척의 뜻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뜻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좋으시죠? 좋으시죠? 얼씨구지 와자! 얼씨구지 와자! 네, 정말로 좋은 기분,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이 순간 하나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첫 순서는 여러분들 정말 반갑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는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제일 바쁘게 활동하는 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밝은 표정, 또 여러분들 모시는 효심으로 늘 열심히 봉사하는 가수입니다. 현숙양이 나오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사랑해, 나는 그대 사랑해.
해도 당신이 없다면 무슨 의미 무슨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나요?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그 사람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승량에게 수고의 박수를 크게 한번 다시 받으십시오. 우리 만남이라니 이렇게 반갑고 뜨뜻하고 꿈거리고 신바람이 절로 납니다.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 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오실 적마다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잔치 기분과 더불어 평소보다도 좋은 실력이 나오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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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뉴욕의 마지막 자존심 조준형이에요. 세상은 그리고 한국에 계신 큰어머니, 둘째 어머니, 이모, 고모님들 못 찾아뵈서 너무 죄송하고요. 조만간 예쁜 색지 하나 만들어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들아 제발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 짜가가 판을 친다. 인생 달려 칠살칠 바살같이 속지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이 빠진다. 싱글벙글 싱글벙글 도련님 세상 방출방출 방출방출 아바치 세상 영감 상승 빗대를 치고 할멈치 도망갔네. 아. 네, 다음 분 또 나와주세요. 아이고 든든하다. How we doing everybody? 여러분한테 아마 한국말도 해야지. 아싸. 어쨌든 재밌게 놀자. 내 이름은 고시 야첩스키. 예, 공가를 불러드립니다. 승부 형, 아 진짜 나 한국 갈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다 볼게. 우리 다 노래방 가자. 진짜 기한이 시다, 뜨거운 시다. 흔하게 사랑에 타지 않는 차가워 뒤쫓다 빛이 좋다 차가워 좋다 흐르는 머릿속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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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은 대로 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의 사랑 찾아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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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만족하는지 다시 돌아오겠지 설마 설망했었지. 사랑을 그는 그녀 알고 보니 정말 그녀 정말 사랑하러봐. 안돼 honey honey 말하려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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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왜 그러니. 웬 날이지라도 웬 날 다르라도 잘 날아 꿈꾸는 나의 honey 날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리 좀 오세요.
우선 인상이 좋지요? 그지요? 그냥 굴러내려오는 호박 같지, 그냥 둥글둥글. 하니, 아이,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아, 저, 감사합니다. 저기, 미국인이에요? 네? 미국인이에요? 아, 미국인이에요. 네. 근데, 아, 근데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네네네. 한 살부터 열 살부터 마케도니아에서 살았어요. 아, 한 살부터 열 살까지 마케도니아? 예. 마케도니아도 여기서 멀지 않아요? 예, 진짜 멀리요. 10시간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예. 걸어가면 한 두 달 가겠네. 네. 이러세요. 네. 걸어가면 한 두 달 가겠네요. 하니까 뭐 웃는 거 보니까 우리 한국말이 보통이 아니시네. 아, 한국말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방송 보고 음악 듣고. 아. 미국 방송이 진짜 재미없어요. 한국 방송 진짜 재미있어. 뭐라고? 한국 방송 진짜 재미있어요. 미국 방송은? 미국 방송? 아, 진짜 재미없어. 시끄러, 여기가 미국이야. 아, 재미있는 사람 만났네, 오늘. 한국 방송 재미있어요? 네! 한국에 뭐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어, 당연하죠. 한국에서 뭐 정은 누나, 그리고 영규 형, 그리고 뭐 승구 다 진짜 보고 싶어요, 한국 가면. 야, 이거 봐라. 그 한국은 언제 갔다 오셨는데? 한국 아직 못 가봤어요. 이런. 근데 날 가지고 노는 거야? 좋은 선물 하나 줄 테니까 한국 사랑 잊지 마세요. 한국 진짜 사랑해요. 예, 좋아요.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야, 청설모가 티보예요! 수고하신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시작부터 참 다양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자, 다음 분에게 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프레시교수는 김숙희입니다. 귀여운 사포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낭만에 대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아기들이 내 얼굴 위에도 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숙희는 꼭 대상 타고 싶어요.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시카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지금 색소한 소리 듣어버려 새빨간 니트에 나름대로 맛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따위로 지금 색소한 소리 들어버려 이제 와 색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릴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아, 잘 부르셨습니다. 다음도 두 분 인사하세요. 재미있게 차리셨네. 안녕하십니까, 뉴욕의 환상의 커플 박진혁 노예숙입니다. 자, 가는 거야. 타자. 자, 1등은 저희 겁니다. 자, 화이팅! 가자! 가자! 내가 아직 어린 지옥에 나만의 꿈을 꾸었지. 그래
안녕하세요. 아, 이게 어디서 해가 뜨는 데냐? 어디서 해가 떠? 어? 뒤집혀도 한참 뒤집혔네. 이리 오세요. 여기가 한국입니까? 뉴욕입니까? 중간을 못해 뉴욕이에요? 어, 그렇구나. 뉴욕이로구나. 아니 근데 참 난 빨리 왔어. 서울에서 7시 반에 비행기를 타는데 여기 10시 반이니까 오더라고. 한숨 자고 나니까. 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사이신데? 어, 저희는 지금 직장 동료고요. 네? 직장에서 한숨밥 먹고 있는 정말 별로 친하지 않은 관계요. 아 이거 그런 어쩔 수 없이 서로 친한 지는 얼마 안 되고. 예. 아이 근데 정말 참 이저 의상하고 얼마나 성의가 있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네. 송혜 선생님 지금 뉴욕에 오셨다 해가지고 20년 만에 뉴욕 오셨다 해가지고 지금 네네. 송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 잠시만요. 뭘 준비하셨다고? 그래 향단아 가져와라 야. 얼추. 얼추. 아장. 조심. 예. 앉으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이게 뭘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 자 이게 아이고 이쁘기도 해라. 예예예. 예. 이게 지금 한국에서 갓 와간 온 햅쌀로 만든 어. 두 시간 자고 지금 아. 딱 만든 그런 송편입니다 지금. 송편. 예. 아유 그러니까 그게 직송이 됐구려. 아니 핑크색 예. 드릴게요. 네 핑크색. 아따 짠 저기 핫당은 삐낀다 빨리 갖다 드려라 이거. 예, 예. 빨리 저 뒤에 오빠한테 얼른 갖다 거기 빌게요. 음악이 있다 와. 이거로 말할 것 같으면 오빠 뉴욕에서 여러분 아시죠? 최고로 자랑하는 유산균 뉴욕 김치인데요. 이거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뉴욕시장 블룸버거도 헐 반한 김치 아닙니까 이거? 김치 나온다 이거? 죄송 국물 한번 잡숴 보이소. 국물 맛있지? 내 뉴욕에 와서 형들 모시려고 네. 오래간만에 양복 한번 해보는데 김치 국물 쏘도 뉴욕에 오신 이거 잡쌌으니까 네, 후회 안 합니다. 우리 한국 김치 하면은 세계의 김치 아닙니까? 그러면요. 근데 이 유산균 김치는 유산균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산균 그것도 이름이 뉴욕 김치입니다. 아 유산균 김치 뉴욕에서 최고지에. 네. 네. 그래서 송이 오빠 또 이렇게 참 오래 여러분들 만나다 보니까 뉴욕에 와서 그냥 서울에서 직송된 송편을 다 먹어보네요. 네. 여기 이게 명절이니까 그렇죠. 국물 좀 잡숴 보이죠. 거기는 이거. 국물을 많이 먹여야 돼. 국물 잡수면 속이 쑥 내려갑니다. 국물을 거기는 절절절절 꽉 먹여 더 절절절절절 꽉 밀어. 오빠 거 없는데 다 다섯 붙는데. 에이. 어쩌고. 아니 인사하시라고 가족에게. 아버님 어머님 저 이렇게 말씀꾸러기 막내가 뉴욕 와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30년 동안 정말 한 번도 못해드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아버지 어머님 사랑합니다. 예. 아 좋다. 그냥 입으로 나도 나팔로 나도 소리만 나면 아싸네. 에이 정말이에요. 뭐 저렇게들 잘 노시니까 직장이 얼마나 활발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팔꽃 인생의 작곡가죠. 신대성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KBS 예능국에서 2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예능 제1팀장 박혜선님이 오늘 특별히 자리했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뭐 요새 다 그냥 기성인 못지 않으시니까 전문가 못지 않으시니까 마음으로 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가요계 핸섬 싱거 최성수 씨가 나오겠습니다. 불립사랑. 다시 가요. 손 높이 들고 박수 한번 치시오. 더 세게. 싱그러운 진 햇살이 불립에 맺힌 미술을 줄다며 부시시 닦은 얼굴도 해맑은 그대 모습 보였어요. 푸르른 날에는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남았지만 햇살에 눈부신 이슬을 차라리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대는 불이 나는 이슬 나는 햇살 다 같이 사랑해 볼까요? 사랑 그대 때문에 우리는 불사랑 저 뒤에 두셔봐 그대는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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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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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이슬 사랑도 강간에 쓰러지고 말았지만 어둠을 홀로 밝히는 나의 사랑 없어요. 그대는 불이 나는 이슬 그대는 이슬 나는 햇살 사랑을 받아줄게 감사합니다. 뭐 오늘 참 가사를 이렇게 바꿔 부르면서 우리들과 마음을 뜻하게 했습니다만은 언제 들어도 언제 만나봐도 풀립같이 싱싱한 최성수 씨의 노래였습니다. 지금 입장하신 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숫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아이젠하워 파크가 개장 이래 최초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박수인 씨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대박 기원 김민정입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봄의 불망 속에 님아 휘지어
벌써 좋다 해해 동해야 야이씨 저기 한참간 무르익어 가는데 참네 뭐 이래서 만남이라는 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이거 고맙습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 얄미운 사람요 얄미운 사람 좋습니다 얄미운 사람 박수 많이 주세요 건강하시고요 저 꼭 대박나서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사랑해요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헤이 얄미운 사람 슬픈 음악처럼 이 마음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미련만 남겨놓고 돌아가느냐 헤이 얄미운 사람 때문인가 멍들은 내 가슴 저 멀리 떠나간 사람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지금은 난 내 옆 떠나가느냐 hey! 이별의 아픔을 난 가져가나 아~ 얄미운 사람 칠보단장 곱게 하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늘 풀로 나온 뉴저지 이종식입니다. 정말 좋았네. 사는 대안의 거나 임현진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파트 1등은 우리 것 유리야 사랑해 메리 추석 화이팅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하며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 감사합니다 잘 부르셨습니다 아이고 참 든든하게 다정하고 인사하세요 순자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이순자입니다 순자 사랑해 순자 화이팅 예 학창시절에 함께 추웠던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단발머리에
프랑스 블루빌더 사랑의 테스트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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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추면서 여봐, 내 형님 놓으시는 게 하도 기가 막혀서 웃돌이 벗고 나왔어. 이야, 참 신바람나게 놓으시네. 근데 왜 그 모자를 그쪽으로 던지시나? 이제 벌써 집에 하나 더 있으니깐요. 이거 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손자 되시나 보죠? 네. 아, 그래요? 뭐 참 이렇게 한눈에 그냥 관록이 눈에 들어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디 미국에 언제 오셨는데? 저는 6월 말에 왔습니다. 네? 6월 말에 단일어 왔습니다. 아, 단일어? 네, 네. 예, 나도 몇 년도 6월 말인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예, 그러면 요 손자는? 네. 데리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얘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네. 아, 2세시네 그러면. 예? 근데 우리 한국말 잘하네. 한국말을 많이 쓰니까요. 잘 돼요. 그렇지. 그렇지.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의 나라로. 이야,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할머니하고 이렇게 나올 생각을 했을까? 1등에서 할아버지한테 비행기표 타서 할아버지한테 보내주려고요. 그 할아버지 어디 계신데? 서울에요. 어, 할아버지 서울에 계신데 할머니만 오시고. 네. 할아버지는 안 오셨고 못 봤어? 할아버지 아직도? 할아버지는 어쩔 때는 오는데요. 어, 오시는데? 오시는데요. 이번에는 못 오셨구나. 네. 그래서 노래자랑에서 1등 해가지고 비행기표 사서 할아버지한테 보내서 할아버지 오시게 하려고. 네. 효자다! 효자다! 감탄했다! 응? 저쪽 할아버지한테 한번 가봐. 저기 저 할아버지. 이야, 참 놀랬네. 서울에 계신 할아버지 비행기표 사서 오시게 해야 한대. 효자지. 아이고. 근데 나 좀 봐요. 그 비즈니스석은 좀 비싸대. 어? 어다 야야야야 야 이리와 아이고 20불이야 20불 야 티끌 모아 태산 아니냐 그지? 야야야야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잘 놀아 그렇게 한번 놀아볼까? 그 남자가 그 남자예요. 처음엔 목숨 걸고 사랑하지만 자기 여자 만들어 놓고 언제 그랬나.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당신이 내 마지막 남자이니까 못 살겠다고 만들어야 해. 알았어. 어떡해. 근데 넌 모자 쓰니까 편안하지. 근데 날 왜 자꾸 눈이 올라가냐? 원래 그래야 돼요. 어? 원래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런데 천지방으로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야 참네. 난 노래자랑 그렇게 해서도 장갑 모자 쓰고 춤추는 건 처음 봤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저 희망을 삼으십시오. 네. 얼마나 듬직합니까? 네.
예, 자. 고맙습니다. 네, 두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인사하고. 예. 예. 어, 저 거기 옆에 서 있는 사람하고 20불만 더 달라고 그래. 한참 모아야 된다, 야. 재미있어요? 예. 아, 저도 재미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 정말 반가운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이분의 노래를 노래자랑에 출연하는 분마다 안 부르는 때가 없었어요. 티얼스라고 아시죠? 소찬이 양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소문을 보여요. 제가 원, 투, 쓰리, 포 하면 그때부터 박수 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원, 투, 쓰리, 포. 소찬이 양의 노래 우리 하나 돼서 멋지게 불러봤습니다. 특집방송 뉴욕 노래자랑 아이젠하워 2005는 관록도 있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성화를 이루어주셔서 더더욱 기쁜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분에게 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리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 잘 못하지만 아픈 아빠 위에서 노래합니다. 가만 있어. 얘기를 서로 알아듣게 뭐 통역할 사람 없을까?
남자친구 있어요. 있어요? 네. 아 그럼 됐어요. 나오라고 하세요. 나오세요. 아 그래요. 이리 좀 가까이 오시고. 아유 잘 됐네. 네, 아유 잘 됐네. 노래 부르고 왜 안 가나 그랬더니 사연이 있었구먼 그래. 예. 예. 네, 그런데 제 짝이 여기 있는데요. 네,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떤 그 병이십니까? 예, 아버지께서 그 전에 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한 2년 전에 풍으로 이렇게 좀 많이 몸이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아, 복수도 오시고. 예. 아, 그리고 여기 아버지 못 오셨겠네. 아니요,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필라다피에서 3시간을 운전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아버님 어디 계세요? 저기 앉아 계십니다. 어디? 아, 아빠. 예예예. 검은 옷도 입으신 분. 이야 그러세요. 30년째 기쁘시죠? 네. 30년째 전국 노래자랑 팬이십니다. 아 30년이나? 예. 아이고 노래자랑 생긴 지가 28년인데 그 전부터 아. 보셨네. 전부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요. 뭐 대단히 그 아주 그 예측이 빠르셨던 분이네요. 아버님 즐거우시죠? 손 한 번은 네네 예. 아 그렇네요. 드릴 말씀 있는데 아, 여자친구 뭐, 저한테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예. Kristen, you're so beautiful. I love you, and I want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loving you. 예. 갑자기 사랑한다고 그러고 반지를 주니까 당황했어요. 예. 예. 고마워요. 정말 이 불타는 한 쌍은 아버님이 병환도 쾌외해지실 거고 두 분의 앞날에 행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신부가 축가를 부르고 또 장래 남편 되실 분이 옆에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 담다리. 담다디. 아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담다디. This is for my dad. Fighting. 메리 추석. 정말로 두 분 축하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자, 다음분에게 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인사하시고요. 롱아일랜드 사는 최성남입니다. 꿈속의 사랑. 이번에 갖겠습니다. 다음에 1등 돼가지고 꼭 한국에 가서 신혼여행을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잊어야 좋을 사람을
믿지 못한 자들이라서 머리 없이 내가 숨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다정하신 세 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 최대 휴양지 인스파월드의 나름 섹시녀 김경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난 괜찮아. 어요. 아유, 세 사람 다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오세요. 네. 아유, 오늘 또 이렇게 한복들 입고 많이 나오셔서 정말 명절 기분도 나고 정말 좋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대식구가 나오셨는데. 네. 예. 우선 노래부터. 뉴욕의 우체국을 꽉 쥐고 있는 고만숙과 루이의 다국적군입니다. 네, 다국적군. 노래 공복은 전혀 메싸고. 1등은 내꺼. 수 화이팅! 낙동강 강바 많은 군사를 거느리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나온 것만 영광입니다. 아이고,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우체국에 근무한다고 그러셨죠? 예. 모두 외국인들도 같이? 예, 저희 직장 동료에 같은 데서 일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여기 나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복도를 준비하셨나요? 예, 제가 다 조달을 했습니다. 아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정말 정말로 이 성인은 뭘로 보답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심사니까 또 땡 하는 것도 이것도 복입니다. 그럼요. 예, 그럼 여기 나온 것만 영광이에요. 그러면요. 예, 예. 이 기회를 빌어서 한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건요. 네. 한국에서 급행으로 소포가 많이 오거든요. 소포가 오죠. 근데 주소하고 네. 이름을 어떤 때는 이름을 한글로 쓰셔요. 아. 이분은 한글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글로 쓰셔주시고 꼭 전화번호를 기입을 해주시면은 주소가 불분명 해도 네. 제가 전화를 꼭 드리거든요. 네. 부탁드립니다. 아유, 그래요. 그럼 잠깐 좀 볼까요? 만옥사세요. 예예예. 아이고, 저는 예. 여러분들 명절 잘 되세요. 하고 네, 조금 빠르게 해. 들어가 오피스. 네. 누구 형네? 엘비스 프레슬리 형네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형네.
you can't come around, at least please telephone. Don't be cruel, you're hard as true. Baby, you've made me mad for something I might have said. Please let's forget the past, the future looks bright ahead. Don't be cruel to a heart that's true. Yeah. Elvis Presley 합격!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뭔데요? 루이 암스트롱. Hello, darling. This is Louis. Darling, it's so nice to have you back where you belong. Yeah, yeah,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I love you very much. Thank you. Bye-bye.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십니다. 자그마한 체구에 참 다부진 음성으로 노래하지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타타타의 주인공 김국환 씨가 나오겠습니다. 조사위를 던집니다. 사려 세상을 향해 널 향해 던졌다. 주사위를 던져버렸다. 이제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렸다. 행복도 쓰리스 눈물도 사랑했다. 좀 더 내게 가까이 널 위해 나를 던졌다. 화려했던 내 정수를 맡기고 싶은 나의 사랑아. 세상을 향해 널 향해 던졌다. 주사위를 던져버렸다. 이제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렸다. 행복도 쓰리스 눈물도 지지 마라. 간절히 그댈 원하는 이 밤 좀 더 내게 가까이 가슴에 나를 안아줘. 가슴에 나를 안아줘. 입니다. 청구매를 잘 알기 위해서 이곳 뉴욕에 와 있습니다. 이곳의 거리는 뉴욕의 바로 브로드웨이 거리입니다. 와! 청구! 떨어져라! 아무도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도 이 생명은 합니다. 꿋꿋하게 합니다. 왜? 대한민국이니까. 자, 이제부터 이것부터 길거리 전국 노래자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전국 노래자랑! 1, 2, 3, 4! 오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카우보이! 과연 딩동댕인지 땡인지! KBS기 때문에 너무나 야한 복장이라서. Excuse me. I am a Korean comedian and broadcasting. 아, 전국 노래자랑 아, 싱어. 걱정 마요. 나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이에요. 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한국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1, 2, 3, 4! 태양이시다, 즐거우시다. 아우! 흔하게 사랑에 타지 않은 차가워 뛴 적에 아우! 좋다. 아우! 차가운 좋다. 아우! 예! 흔하게 모았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예! 그래, 바이, 바이, 바이. 아우! 찰랑, 찰랑! 그림 같은 추억이 사랑하는 누나 함께 한 백년 살고 싶네. 땡! 하나 둘 셋 넷!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시원한 바람 나를 넘기네. 땡땡땡 혼자 호랑나비 아싸! 한 마리가 아싸! 내가 아싸! 아싸! 어떻게 원, 투, 쓰리, 포 우리는 장국 노래 자랑을 하러 뉴욕의 청가물 시장에 왔는데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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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 care Soul. Anywhere, soul, soul, yeah. 뉴욕 라디오 코리아에서 하는 전국 노래자랑. 이미 와버린 인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마이크 잡고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이미 와버린 인간인데 가사를 몰라. 원, 투, 쓰리, 포! 그저 바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하나, 둘, 셋, 넷! 나의 살던 고향은 충청도 서울 장이동 서울 반포 서울 청담동 서울 옥수동 꽃 피는 산골 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갈 때의 순정 1, 2, 1, 2, 3, 4 세상은 요지경 제대로다 제대로다.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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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for absolutely nothing. What is it good for? Absolutely nothing. Sing it again. 기쁨이야 밝은 달이 두시 떠오르며 아버리께 소리 저 소리 삼돌이가 부른 사랑의 노래 기쁨이 소리 저 소리 기쁨이 마음에 One, two, three, four. 호랑나비 한 마리가 꽃바 아 이렇게 어깨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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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원, 투, 쓰리, 포 호랑나비 어 예 한 마리가 어 예 꼬라새 어 예 앉았는데 뭘 보세요? 박수라도 치시죠. 박수 박수 박수
I love Seoul. 사랑해요. 아, 예, KBS, KBS, KBS 한국 방송. 자, 특집 뉴욕 노래자랑. 이번에 나오실 분들은 또 어떤 분일까요? 정말 나오신 분들이 다양합니다. 박수 주세요. We love Korea. 예. I love USA. 아주 큼직한 분들이 부딪히니까 좀 충격이 있다. 무슨 노래 하실까 한번. 남행 열차. 오, 이야, 이렇습니다. 남행 열차를 부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We love Korea. Happy Thanksgiving.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노래짱, 춤짱 정혜란입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엄마 감사하고요. 우리 남편 화이팅! 화이팅 해주세요. 자기야. 아이고 정말 열심히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다음 분은 우리 국악기 장구를 메고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욕 프로가싱 명물 박정배입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장구 타령을 불러주세요. 국악인의 긍지를 살려서 등산에 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아리 고개로 끌려가신 뒤 소식을 몰라 오늘 여기까지 처의 애기 아빠를 찾으러 온 뉴저지에서 온 김숙자입니다. 여러분 좀 찾아주세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꼭 1등을 해서 이 영광을 남편한테 돌리겠습니다. 파이팅! 당신은 지금 그 어디서 뭘 하세요? 어린 이념이는 오늘 밤도 아빠를 그리다가 이제 막 잠이 들었어요. 여보, 부디 어디 계신지요? 여보, 여보. 100년이 가도 부디 사람만 돌아오세요. 네, 여보, 여보, 이제 없이. 이건 누군데 이름이? 이인엽? 아니, 김인엽. 오빠야, 이념이 아, 여기 있어. 가만 있어, 내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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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알아, 옳지. 어울리지. 에, 어이쇼, 맞아, 맞아. 자, 저렇게 좀 짓궂다면 짓궂을까, 당황한다면 당황하게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그냥 아주 저 우리 한국의 글래골리 패가뉴 음악하느라고 수고하는 김인혁과 그 악단에게 박수 한번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방금 뉴욕 순회 공연을 마치시고 돌아오신 우리 송혜 오빠 나팔꽃 인사. 같이 불러요. 안녕하세요.
고소한 사투리에 이 마음이 벌어온다. 나 밟고 가득 내 인생 종합소리 정말로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뜻이 깊은 것은 이 맨하탄의 브로드웨이 거리에서 한인의 날 행사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더군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한번 그 대회를 끼워봤습니다만은 여기 본토인들, 본주민들이 그렇게 나와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고 야, 코리아의 발전이라는 건 눈부시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맨하탄과 그리고 서울의 서초구가 또 앞으로 좋은 행사를 위해서 다시 형제매점을 하자 해서 뜻을 이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초구청장님 나오셨어요? 구청장님? 네.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 21세기는 분명히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자긍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찬 철의 노래 무조건 필요할 때 나를 부르지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아주 여성 팬들이 열렬하게 요청을 하셔서 초대가 된 가수입니다. 박강성 우리 나오겠습니다. 천만
불진리옥 노래자랑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호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춤도를 많이 추셔서 기운이 빠졌나? 왜 박수가 없으시오?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중국 연변에서 온 김예화라고 합니다. 부모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저 1등 할게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며 생겨나 잘 부르셨습니다. 다음번 또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후러싱에서 하는 최정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최고요. 신통 우리 역시 1등은 제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땅에 태어나 우리 모두 신통 진토부리 진토부리야 아구정 장난거리 여기는 어디냐 소원이는 어디 갔고 어디서리 많이 있느냐 조인 너의 말에 기미 내 품에 춤을 추네 사리야 보리야 통이야 바지야 우리 몸에 우리 건데 남의 것을 왜 찾느냐 네 잘 부르셨습니다. 예 역시 한국 차림이 이쁩니다. 안녕하세요. 안디오 뉴욕에 사는 이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짠짜라 엄마, 이모님들 맛있는 산이신데 제 노래 보시고 건강 좋아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엄마, 이모, I love you, 사랑해요. 즐거워요, 안녕, 햇살은 반짝, 반짝, 반짝인 하늘의 별을 보며 우리 사랑 변치 말자던 그 약속 잊으셨나요? 모두 1등이십니다. 모두 1등이에요. 인사하세요. 내가 누구게?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 사람 이구지입니다. 환희. 거기에 계시는 우리 찐조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어느 날 그대 내 곁으로 다가와 이 마음 소리
속삭이고 있어요. 그대 서로 자꾸 걸어가고 있으가 세상 모든 곳이 아름답게 보여요. 이제 나의 기분이 되어 주워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 주워 서로 앞으로 같이 하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곳 이제 그대 기쁨이 가 아이고 열광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어떻게 한국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잘 부르세요? 네, 사실 저 아내가요 한국 네. 사람입니다. 누가요? 아내가. 아내가? 예예. 예. 아 여기는 일본인이시고? 예, 제가 일본 사람이고. 일본인이 한국인하고 결혼해서 예, 그런가. 한국 뉴욕에 와 사시네. 예. 한국 여자도 최고예요. 최고예요. 예. 아 한국 여자 최고예요. 최고. 자 인사드립니다. 어떻게 인사드리게? 아, 야, 진짜 여러분들이 네. 에, 건강하시고 네. 오래오래 사시고 네. 내가 꼭 한국에 가겠습니다. 네. 그 우수해서 가면 거기서 찜질방도 가고요. 찜질방. 그리고 시원한 그 콩나물 그거 먹고요. 그리고 아침에까지 새벽까지 같이 네. 노래방 가보자. 아 좋습니다. 그럼 뭐 그냥 그저 건강하십사 그런 부탁하고. 아내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예, 마담하고 괜찮게 되네. 예. 아이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 어머,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사요나라. 예.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예. 하이토미 데스. 예.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예. 사요나라. 예. 내가 이런 사람이요. 어디 가서나 자기 할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역말리 오셔서 가진 고생 다 하시고 아픈 마음 달래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감격스러운 분이 주변에 계셔서 우리 취재팀이 취재를 했습니다. 미국 생활 성공기 이 사람이 사는 법 보여주세요. And I love you so.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건너간 이방인들 모두가 꾸는 꿈.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한국인이 있다. 새로운 기회의 땅 미국에서 기회를 성공으로 일궈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김원호. 전재산 600불에서 총재산 8억불의 글로벌 사업가로 이룬 화려한 인생 역전. 성공한 이민 1세대이자 재미 한국인들의 든든한 후원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워너미트 사장 김원호.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새벽,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김원호 사장의 하루가 시작된다. 김원호 사장이 25년째 쓰고 있는 서류 가방. 낡을 때로 낡아 헤어지고 뜯어진 손잡이가 그의 지난 세월을 말해준다. 지난 25년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새벽 4시 30분이면 집을 나서는 김원호 사장. 가방만큼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그의 출근 시간이다. 지금 한 4시 한 반 됐나요? 네. 아, 지금 출근하신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아유, 굉장히 이르시네, 출근 시간이. 아니, 지금까지 뭐 늘 4시 반에 길을 출근했으니까요.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아침 새벽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출근한다고 봐야죠. 이른 아침 어머니를 위해 빵과 커피를 사는 것도 아, 그러면 아침 그 커피에다가 그 조그만한 그 크로잔이라는 빵이 있거든요. 그거 두 개. 그 미국은 뭐 대부분 그 교포들도 다 이렇게 지낼 거라고 봐요. 브롱크스에 위치한 워너미트 본사. 미국 정육시장 점유율 1위의 육류 가공회사이다. 직원 수가 450여 명. 이런 거대 회사를 이끌기 위해 그의 아침은 항상 남들보다 몇 배는 분주하다. 우리 회사들은 아직까지 직원들은 뭐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있어야 출근할 것 같아요. 이제 늘 먼저 나와서 챙기니까요. 육식을 주로 하는 미국에서 도축은 대규모 사업이다.
남들이 꺼려하는 일에 뛰어들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타고난 성실함이다. 뭐 남미 계통의 애들이나 우리나 미국 사람이나 또 미국 친구들 같이 많이 일하는데 뭐 다 자기가 오너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내가 뭐 사장이라고 생각해서 뭐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가 파트너로 있는 원어민들은 미국 정육시장 점유율 1위의 육하공업체이다. 뉴욕주 뉴저지주의 육류 판매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순수익 5억 불 이상의 초대형 기업이다. LA 갈비를 처음 개발해 한국에 수출한 것도 바로 김원우 사장의 원어미트다. 김원우 사장의 다른 직함. 그는 뉴저지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단장이기도 하며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의 후원자이기도 하다. 젊은 한국 음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케스트라를 후원하며 8년째 단장직을 맡고 있는 김원우 사장. 재능 있는 음악인들에게는 개인적인 후원도 아끼지 않는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단장님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음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이제 줄리아까지 들어갔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음흠. 이제 제가 단장님이 저한테 주신 도움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솔로에 살고 열심히 연주하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악에 대한 애정이 많은 그에게는 이렇게 재능 있는 젊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큰 기쁨이다. 어디 간다고? 오케이. 이제 오케이. 하는 거지. 아, 그 야, 이거 이거 완전. 내 봐. 잘하셨어. 와, 이거 이래 가지고. 어, 이래 가지고 뭐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나.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를 네. 우리 이제 기대하고 또 네. 그렇게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또 도와야지. 그지? 네, 감사합니다. 뭐, 기대해. 네. 이렇게 오케이.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한 만큼 저녁 시간의 대부분은 가족과 함께 보낸다. 보통 한 가까이 지내는 건 한 열 분한테 다 물어봐도 그거는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다른 거 모르셔요. 그냥 집에 오고 일하고 저한테는 뭐 그런 거 최고 남편이죠. 첫째 애들한테 너무 또 잘하니까 봄내 마리가 한 집에 있어요. 아빠고 엄마고 애기고 오케이 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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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해 아빠고 문 날씬해 오케이 엄마고 문 더 날씬해. 그는 이제 한인 2세들의 영향력을 키워주기 위해 정치적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민자 중 뛰어난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 주는 앨리스 아일랜드상. 한국인 사업가로서는 최초로 김원호 사장이 작년에 수상했다. That is my feeling.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지만 시간 날 때마다 기타를 잡는다는 김원호 사장. 그간의 고된 일생을 버티게 해준 건 오로지 음악과 사랑하는 가족이었다고 말한다. 미국 이민 25년. 온갖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세월. 돈이란 벌었으면 유용하게 쓰는 일도 무척 중요한 것이라는 김원호 사장.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성공을 주변과 나눌 줄 아는 그는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의 표본이 아닐까. 앞으로도 계속될 그의 성공 신화를 기대해본다. 보셨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하신 가운데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정말 이분의 성공기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가요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가수입니다. 너무나 넓은 음포, 시원한 음성으로 우리를 매혹시키는 최진희 씨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정을 불러드립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떨어진 꽃 위에 바람이 불고 쏟아지는 빗소리에 마음은 불던데 나 혼자 서글퍼서 잠 못 이룰 때 창밖을 스쳐가는 저 바람 소리 덧없는 외로움에 나를 재운다 그대뿐인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는 사람 자꾸 나를 달래며 떠온다 그리고 잠이 들면 꿈에나 보고 반가워 눈을 뜨면 허전한 마음 그런 줄 알면서도 잠못이룰 여인의 안타까운 밤은 깊어라 여인의 안타까운 밤은 초대 가수 최진 씨와 함께 또 즐겁고 신나는 시간 해봤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 또 여러분들 예심 어렵게 통과하고 나오는 분입니다. 박수로 마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아이고, 야, 넘어져. 천천히. 네, 인사하세요.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뮤지컬이 좋아 뉴욕에 온 여자, 뮤지컬 배우를 셋이나 배출할 여자, 쌍둥이 엄마 예리 인사드립니다. 네. 아, 엄마가 뮤지컬 배우시니까. 아니요. 셋, 네? 예, 뮤지컬이 하고 싶어서 뉴욕에 하고 왔었어요. 싶어서 예. 뉴욕에 왔다. 네. 아이, 그래. 아유, 어쩌면 그렇게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냥 믹서를 했냐. 그래서 아빠는 보지도 못했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다 따님이에요? 네, 우리 딸들이 선생님을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유, 그래요? 예. 가만 있어봐. 내가, 내가 누군지 알아? 성희 오빠. 어? 성희 오빠. 캬! 내가 누구야? 성희 오빠. 내가 누구야? 성희 오빠. 야! 참 교육도 철저하시겠지만 참 오빠 너는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 아이고, 네. 아, 생전에 저희 네. 어머님께서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저런? 예, 근데 이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네. 너무너무 제일 좋아하시고 아유. 또 제가 나와서 이렇게 노래 한번 하시는 거를 소원하셨는데 네네. 오늘 저희 딸들하고 같이 나와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어머니, 따님의 효성이 이렇게 지극합니다. 그죠? 반갑게 받아주십시오. 노래는 무슨 노래? 밤이면 밤마다. 밤이면 밤마다 좋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고향인 안성에서 우리 진수, 진원이 예정이 TV 보고 있지? 오늘 이 언니가 너네들을 위해서 불살랐다. 불살랐어.
고맙습니다. 아유 그냥 아유 병아리들 따라가는 것 같아. 예, 다음번 또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뉴욕의 마돈나폴리소 김숙자입니다. 만나, 뭘 불러드리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어서 이기에 수는 없지만 영원을 배우니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시원한 성장 들었습니다. 아이고 또 여러분들이 나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왔어요. 네. 네. 아이고 컨텐츠 나오시네. 뉴욕의 등불 이소영과 친구들입니다. 서울의 찬가를 불러드립니다. 송이의 엄마 사랑해요. We want to be one.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우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정원님의 주은 꽃다운 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 2002년도에 그거를 작사했습니다. 아 아름다운 네. 뉴욕, 뉴욕에서 살렵니다. 예. 여기 저 그러니까 거기는 한국이시고. 예, 저 네 한국 사람입니다. 네. Statue of Liberty. 네, 저희 Statue 두 번 다녔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그다음 분은? 예, 이태리 사람입니다. 아, 이태리 분이고. 아, 예? Io sono Daniela di Italia. Italia. Grazie. 제 이름은 앤입니다. 러시안 사람이십니다. 아~ 네. 네. 앤. 제 이름은 마흐무드입니다. 터키. 터키. 그리고 네. 네. 아, 그런데 이제 4개국인이 하나 돼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것도 또 세계가 하나죠. 그러면 뭐 좀 보여 주실래요? 예. 오르
그래서 또 아리랑은 또 재즈를 한번 하겠다는데 성희 오빠. 아리랑 재즈로 가. 예예. 아 좋죠. 한번 아리랑 한번 해봅시다. 악기도 하시면서 재즈로 한번 해봅시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레리로 아레리야야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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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버리고 가시니는 심리도 못 가서 달려간다 영어로 다음은 또 초대 가수 한 분. 여러분들 코수염 가수 박상민 군 아시죠? 네, 박상민 군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만해 이거 참 야단하네 우예예 오오 이거 참 라랄랄라 오오 이거 참 라랄랄라 여러분들 노래하기 그만 더 크게요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얼굴은 오래돼 보여도 마음만은 이효리 멋진 남자를 찾기 위해 여기 나왔습니다 호적이 공식 인정하는 처녀입니다 관심 있으신 남자분들은요 노던 253가에 있는 차혜영 미용실로 찾아와 주시고요 전화번호는 한인록을 참조해 주세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KBS로 연락 주시면 연락이 가능하겠습니다 유부남은 절대 사절입니다 요즘 여자, 요즘 남자. 시집가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미국에 오시고 싶으신 청각분들 연락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전화번호. 착한 여자, 나쁜 여자 따로 있나? 남자 하기 나름이지 요즘 여자. 행복한 가정 변함없이 지켜주는 바로 내가 요즘 여자. 여자가 어디 있나 꿈이 없는 여자가 어디 있나 당신의 사랑 먹고 사는 그런 여자 바로 내가 요즘 여자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지만 그게 여자 계속해서 다음 분 인사하시고요 네 멋있는 남자 장미학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조건 불러드립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니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행복한 사랑이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도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뉴저지에서 새색시 시무입니다. 예쁘게 봐주있어. 낭만 고양이. 자기야, 나 1등 해가지고 S풍 나와가지고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해. 바이. 밤이면 생선가
하셨어요. 근데 누구신데 나오셔서 그렇게 무대를 휘죠? 결혼 네? 5개월 차 된 신혼부부입니다. 아, 신혼부부세요? 네. 몇 개월 되셨는데?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네. 아유, 그러면 집에서 둘이 노래 부르고 들고 뛰지, 여기 뭐로 나와? 여기서, 에. 여기서 뛰어야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아, 여기서 뛰어야지 재미도 있고 증인도 받는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저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우리 뉴욕에서 아, 우리 동북권 모두 50만 우리 교민들을 대표한 분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노래하고 또 즐겁게 메시지를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초대 가수 최윤아 씨가 나오겠습니다. 별난 사람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윤아씨의 노래였습니다. 어, 오늘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서 끝까지 응원하시는데 최윤아씨로서 초대 가수를 마칠까 했더니 앞에 계신 분이 또 너무 끝까지 열렬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먹고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우리 가요계 1등 신사 선운도씨가 나오겠습니다. 그런 여자 없나요? 박수!
좋아요. 누구라도 좋아요. 혼자 있는 건 죽기보다 싫어요. 외로워서 싫어요. 힘든 내 가슴에 봄처럼 날아와 사랑을 심어놓고 피어 이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 어디 없나요.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안아줄 그런 여자 애인도 좋아요. 그대라도 좋아요. 혼자 있는 건 죽기보다 싫어요. 쓸쓸해서 싫어요. 힘든 내 가슴 다리처럼 날아 사랑을 심어놓고 피어 이겼네 머물 수 있는 그런 남자 어디 없나요.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안아줄 그런 남자 안아줄 그런 여자 나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서른 돕니다.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결과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오늘 이 무대를 빛내주시고 오랜 시간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신 출연자 여러분들이 무대 나와 섰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의 박수를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자, 입상자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입상자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인기상이 두 팀이 뽑혔습니다. 인기상 두 팀. 먼저 상을 주실 분은 롱아일랜드 회장님이 나오셔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인기상 첫 번째 분, 네, 사랑의 트위스트 이순자 그리고 선자님 아가님 분, 네, 메달 받으시고, 네, 기념품 받으시고, 네, 축하합니다. 인기상 타잔을 불러주신 박진혁 노에서 네, 말씀도 잘하시고 고맙습니다. 장려상 장례를 여러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아빠뚜와 남다디를 불러주신 장례 약속하신 두 분입니다. 네, 김현준 요리. 네, 오늘 원만히 성사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먼저 우수상 시상에는 뉴욕 한인회 회장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우수상 낭만에 대하여 김숙현 씨 나오세요. 네, 이쪽으로 상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수상 두 번째 분, 상을 주실 분은 서울 서초구청장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우수상 두 번째 분. 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창부 타령을 부르신 박정매님. 네. 감사합니다. 일로 상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상을 주실 분은 KBS 텔레비전 박혜선 팀장님께서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우수상. 네. 서울의 찬가를 부르신 이소영과 친구들. 네. 네, 상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들 좋아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막 눈물바람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화음에 좋아도 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많은 노력을 하신 팀이 오늘 최우수상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입상자 여러분들의 축하를 드립니다. 자,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뉴욕 노래자랑 막을 내릴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자주자주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동계올림픽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뜻에서 평창농악팀이 나오셔서 한바탕 우리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보내시고 저는 다음 기회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